캐나다에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로키 산맥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처럼 호황을 맞은 관광업계 표적은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지훈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년설이 뒤덮은 가파른 산자락과 청록빛 호수. 오랜만에 밀려든 관광객들로 로키 산맥이 북적입니다. 로키 산맥의 동쪽 밴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관광청은 올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관광객들로 기뻐해야 할 식당과 호텔 등 관광업계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밴프 국립공원에서만 최소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어 일손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매주 수요일을 이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쉬는 날로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예전에는 16불 뭐 그 정도 원절이었는데 지금은 19불, 20불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 여행객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런지 식당이나 호텔 이런 데도 많이 기다리고 인력이 조금 많이 그 서빙하는 분들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상점과 숙박업소가 즐비한 한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점마다 이렇게 구인 광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일손 부족의 원인으로 관광업계를 지탱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신분이 지목됩니다. 주방 보조와 객실 정비 등 관광업에 종사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화랑을 맞은 관광업계가 인력을 충원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 피난민 행렬과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학업비자 신청 급증으로 이민국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인력난을 만들고 있고요. 관광업계는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팬데믹 이후 상황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워킹 퍼밋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주고 해서 그분들이 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모자라는 인력이 채워진다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과 체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민국에 연일 기록적인 양의 비자 신청이 몰려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BAO 변이로 인해 여행 제한 조치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관광업계 인력난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